지난 17일 밤 산책로를 걷던 30대 여성이 3m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산책로에 있는 나무 난간에 잠시 기댔었는데 갑자기 난간이 부서지면서 추락한 건데요. 여기 떨어졌어요. 계단에서 이거 난간이 부러졌어요. 저게요? 네, 무방비 상태에서 3m 아래에 낭떠러지로 떨어진 여성. 척추에 금이 가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나무 난간이 부서진 이유는 부식 때문이었는데요. 나무 구조물은 보통 설치 10년이 지나면 부식으로 인해 부서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부식이 일어난 곳은 사건 현장뿐만이 아닙니다. 난간 뒤로는 높이 3, 4m가량 낭떠러지가 있는데요. 이 가볍게 흔들기만 해도 난간이 쉽게 뒤로 밀립니다. 그리고 일부 기둥은 통째로 부서져 있거나 금이 간 곳이 있는데요. 이 시민들과 아이들이 자주 찾는 산책로 테크는 곳곳이 뻥 뚫려 있거나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자체는 사고 발생 이틀 뒤 긴급 보수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아니, 보통 난간이 당연히 튼튼할 거라고 믿는데 그쵸. 이게 웬 날벼락 같은 사고입니까? 이곳이 더 위험한 이유가 있었죠. 일단은요, 지자체가 이런 위험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요. 보수 공사가 네. 예정돼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문제가 이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 없었다는 겁니다. 보시죠. 현장에는 난간에 기대지 말라거나 추락 위험 같은 경고 문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망대를 찾는 관광객들은 이런 위험이 있는지조차 잘 모르는데요. 지자체는 수시로 확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흔들어 보는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보다는 죽도 해변에 갈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구체적인 관리 매뉴얼이나 정기 점검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았던 거죠. 지자체에서는 추후 경고 문구를 작성한 표지판을 만들어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